자, 17회 복도인 촬영을 시작합니다. 을의 지위가 공무원인지, 대외적 책임이 인정되는지, 전액을 배상한 경우 구상권은, 정말 깔끔하게 잘, 쟁점이 정말 깔끔하게 썼네요. 보기 좋게, 공무스탁 사인인지, 교통할아버지였나요? 그렇죠. 교통할아버지. 널리 근무를 있다고 하다?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 일시적, 한정적 종사자 포함. 뭐 그런 말을 쓰면 되겠어요. 학설. 오, 학설 좀 많이 썼네요. 괜찮아요. 논거까지 써주면 교수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이제 암기가 잘돼 있으면 이렇게 쓰면 좋아요. 판례도 마찬가지. 국가에 대한 구상권. 자. 그렇죠. 이 판례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실제 시험 같으면 가해 공무원, 즉 공무원 개인 책임 인정되는지 인정될 때, 인정되는지 먼저 보고 경과실 공무원이어서 인정되지 않아야 전액 배상한 경과실 공무원의 구상권 인정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매법, 이거 지금 다 불이타예요. 압축자리 보고 그냥 암기하세요. 2조, 8조 언급하는 게 일단 중요했죠. 2조에서 말하는 자배법은 절차만이다. 8조는 적용 순서, 자배법, 국배법, 민법. 민법은 공무원 얘기죠. 고위중과실이 있을 때만 한정한다. 그리고 자배법 3조의 운행자가 누구냐? 보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이거는 그냥 암기 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외적 책임 인정 여부,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구상권, 이건 중요한 쟁점이라고 했어요. 타 시험에서 물어본 쟁점이니까 알아두시고, 이중배상은 변호사 시험에서 2019년에 나오긴 했는데, 좀 논란은 있어요. 이게 이제 헌법 문제로 낸 거냐? 변호사 시험은 통합 문제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도, 브리타로 대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뭐, 브리타로 나온다면 자백법하고 역학에서 나올 수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문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신다. 특히, 대법원과 헌재 견해를 동시에 좀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변경 전 판례까지 쓸 필요는 없어 보여요. 지금 변경된 판례, 자기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대외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구상권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전액 배상한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부정하는 한도 내에서 위헌이다. 질적 일부 위헌 결정이 나왔죠. 다음. 감 유죄 승소 가능성, 2조 책임 성립 요건, 위반 여부, 고의 과실. 간단간단하게 썼네요. 이런 것도 뭐 스케일로 나쁘지 않아요.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이건 중요하니까 좀 보고. 근데 이제 다음 목차를 보통 방가로, 양가로, 지금 양가로로 이렇게 써도 돼요? 지금 방가로가 지워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죠. 학설 지금 논거를 안 썼다고 점수가 조금 깎였는데 간단하게라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해 공무원, 공무원 개인 책임. 이 부분은 사실 좀 늘려야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쟁점을 좀 구체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위에서 배상 책임의 성질보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구상권 판례, 소결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배법. 사실 이번 시험은 거의 불이타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회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대외적 책임, 여기서는 좀 자세히, 배상 책임의 성질뿐만 아니라 여기를 좀 자세히 쓰세요.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부분. 이중배상은, 우리 교재 보고 단순한 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대법원과 헌재 견해 쓰고, 그 다음에 제가, 군인연금법 얘기 좀 써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소개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사실 여기는 뭐 복도인 촬영하는 게 조금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좀 들여쓰게 하고 여기도 한 1cm 정도 띄워주세요. 공무원 이제 그렇죠. 쟁점을 터치하는 게 중요해요. 자세히 못 쓰더라도 키워드가 없으면 점수 깎는 교수들도 많아요. 키워드를 어떻게든 늘려고 노력하세요. 특히 2조, 8조 국가배상법 꼭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들여쓰기 좀 하시고. 17회는 복도인 촬영이 좀 의미가 없네요.
암기에서 뭐 거의 쓰는 거니까. 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의 개인 책임이 최근에 좀 뜨고 있는 쟁점이니까 공무원의 개인 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구상권 이거 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5급에서 나왔던 국가와 지자체가 5조 책임을 동시에 질때 6조 1항까지 넘어가는 쟁점은 입시 준비하는 분들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배법은 사실 한 번도 안 나온 쟁점에서 이건 불이타인데요. 불이타는 자세히 공부하지 마시고 쟁점 답안지에 있는 핵심 키워드만 눈에 좀 발라놓으세요.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것으로 복동이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